네,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왔죠. 14일부터 처방이 시작됐는데요. 간편한 복용으로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게임 체인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쪽 보도에 의하면요. 이 치료제가 팍스로비드로 치료를 받은 확진자 가운데 92% 정도가요. 이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국내에 들여온 후 처방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위중증으로 증상이 나빠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라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 할까요? 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료제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네, 좀 우려감들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투자처도 네. 좀 꼼꼼하게 짚어보죠. 네, 일단 뭐 경구용 치료제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가 좀 많죠. 일단 뭐 임상 결과에 뭐 중증이나 그다음에 사망률이 88% 정도 이제 감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백신 이상의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1월 13일 날 도입이 돼서 1월 14일서부터 이제 처방 투약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국내에서 9명 주말 동안 이제 9명이 이제 투약을 예.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투약하시는 분이 이제 3일 만에 복용 이틀 만에 증상이 개선이 됐다라는 이제 또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련돼서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질 거 아니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뭐 벗어날 거 아니냐라는 또 이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그렇지만 일단 일단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 투약 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모여봐야 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식약처에서 아마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아마 관련된 리포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에 대한 이제 우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른 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아마 3월 뭐 약 효과 좋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3월 달 말 그래서 4월 그러니까 2분기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상 회복 단계로 다시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뭐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결국은 나와줘야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6% 내로 부작용 뭐 사례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좀 긍정적인 면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료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리오프닝 주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국면이긴 해요. 네, 항상 이렇게 기대감에 올랐 다가 또 떨어졌다 했던 그런 리오프닝 관련 주들인데 네. 좀 어떤 쪽으로 유독 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올해 뭐 작년 내내 그랬었죠. 예. 뭐 조금 완화된다 하면 올랐다가 또 다시 이제 확진자 늘어난다 그럼 또 빠지고 이제 그런 뭐 사이클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뭐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일상 회복 단계 하면서 올랐었죠. 그랬다가 12월 달에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 또 뭐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많이 좀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밸류 차원에서 보면 뭐 지금 정도 되면 이제 올 내에는 뭐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 유통이나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제 내수 관련 쪽이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이나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카지노 쪽으로 조금 관심 먼저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아마 여행이나 그다음에 LLCC 관련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내수 쪽으로 그렇다면 지금 카지노나 면세 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이쪽을 좀 보는 게 더 나을까요? 네, 그쪽을 일단 카지노 쪽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일상 회복 당 뭐 카지노도 똑같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 똑같게 이제 리오프닝 주이다 보니까 예. 뭐 흐름이 이제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그 실적 자체도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누적 실적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뭐 영업이익이 뭐 아직도 300억 넘는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예. 좀 긍정적인 거는 3분기 한 분기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실적이 나빠질 만큼 더 나빠지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뭐 그런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겨울 시즌에 들으면서 이제 강원랜드가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스키장 레저도 갖고 그쵸. 같이 갖고 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장 내방 고객 수가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키장에 이제 지금 동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인원이 30% 정도 되는데요. 뭐 30% 정도 돼도 1일 한 8천 명 정도가 지금 내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키장에 대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중 일부 사람들이 또 이제 카지노를 이제 방문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제 단계가 좀 완화가 돼서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카지노 내방객들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게 지금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천억 정도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면 지금 가격대는 뭐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